선아와 아씨가 서라벌에 간 것을 내 미처 몰랐구나. 이곳에서야 알 리가 없죠. 아무튼 신라가 서국성을 빼앗긴 걸 알게 되면 평화동맹이 깨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하와 아씨가 그곳에 억류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서라벌에 있는 세자에게는 알렸다 했느냐? 예, 신라 전령보다 소식이 빨리 전달되길 바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주 잘 정리했구나. 방황성 공동이용, 민간교육, 불사지원. 우리가 아주 얻을 게 많겠어. 이제 폐하의 옥세만 받으면 된다. 노고들 많았다. 모두 너희들 덕이야. 특히 은고가 모란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으면 서랍은 헛걸음이 될 뻔했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전하의 흥복이십니다. 용분왕조 일은 어찌하실 겁니까? 난 용분왕조와 혼인하지 않는다. 하면 이 동맹은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김춘추에게는 우선 혼인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사위로 돌아가 폐하께 윤호를 받겠다 미룬 후에 다른 사위를 대면 된다. 이야, 아깝다. 아까워. 용분왕조가 이쁘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전하께서 싫으시다면 혹시 저라도 안 될까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어떤 자에게 연통이 왔는데 이걸 보십시오. 지금 뭐라 했느냐? 흠순장물이 서거성을 잃었다 했느냐? 송구합니다. 겉으로는 손을 내밀고 등을 치다니. 이거야말로 소리장도르군. 너는 당장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의사일왕을 잡아가더라. 예. 위험한 자라 여겼는데 차라리 잘 됐다. 백제 땅으로 그냥 돌려보낼 순 없지. 이미 도망간 듯합니다. 어서 추격하라! 예! 어디서 온 군사들이요? 백제에서 왔다. 가자. 이제부터는 신라 땅입니다. 누가 몰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전하, 계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늦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때마침 나타나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네가 있어서 너무도 든든하구나. 어서 성으로 돌아가시죠.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서걱성 공치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구한 것도 계백 너다. 얘기 들었습니다. 20여 명의 군사로 서걱성을 이리 공치하시다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폐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서곡성 공치를 감축드립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고작 20명의 병사들로 이 서곡성을 얻어내시다니요. 진정 계백님은 큰 장수로 성장하셨습니다. 아주 잠시 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피해가지 그러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피하면 또 다시 그럴 테니까요. 큰 산과 파도 앞에서도 비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계백님의 그 용기가 이곳 백성들을 살리고 성을 얻어낸 것입니다. 전 그런 계백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